같네. 뭐라 야방 다섯 명이면 최군님은 될 거고 네 명 싸움이 되겠네.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응? 무슨 말? 좀만 더 뒤로 갈 수 없겠냐 이거? 강남 야방? 강남 야방 하려면 프리패스권 있어야 하는데. 어? 프리패스권? 그게 뭐예요? 강남 야방 다섯 명으로 줄인대요? 일반인들 때문에? 그래? 강남 상권에서 제재하나봐. 아, 너무 많이 나가긴 하지. 근데 다섯 명이나 뭐 다섯 명 안 되지 않나? 평소에 나갈 때도? 아, 뭐가 잡아. 나 혹시 아이템이 떨어졌나?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소리가 정확한 게 뭐예요? 정확한 게? 난 처음 듣는 얘긴데. 방대전 공지 남길게요. 미역국이 씨 매생이국 같네. 집이 강남인데 집 밖도 못 나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약킥 헌팅의 문제. 몰라. 뭐 막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방송하면 되니까. 카톡으로 누가 강남 약킥 내용을 줬네. 강남 상인 옆에인가 그쪽에서 사람이 와서 무슨 강남 길거리 약킥 방송 통제한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신지. 가게에서 하는 방송 말고 길거리에서 행해지는 약킹 방송 다섯 명 정도만 카드 발급해서 허용 못하고 다른 BJ들은 약킹 방송 못하게 한다는데. 강남 막히면은 홍대 가면 되지. 홍대는 별로라며. 못 가면은 어쩔 수 없지. 아, 지혜님이 고피 배그하시느리 고생하셨어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또 또 할 건데요? 감사합니다. 아, 값도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배그 할 때 방송 키고 하라며. 그만해. 시청자도 안 나와. 배고 스쿠어바 그딴 말을 하니까 내가 끄고 하는 거야. 응? 개새끼야.
당연히 내가 끄고 하지. 시청자 안 나와서. 이간질 많으니까. 미친 새끼야. 배그가 그렇게 재밌나? 아니, 해봐! 재밌으니까 하지. 재미없는데 내가 왜 하고 있어? 근데 이제 개수방송 이제 안 하냐? 그 씨발로만 하거든? 아직 쉬고 있거든, 씹새끼야? 들어와서 이 새끼래, 존망한 새끼가. 화면이 빨갛게 나오는 거는 모르겠어, 이거. 게임만 했다면 이래. 남순아도 아니고 이 새끼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거기다가 욕을 하지 그럼 뭐라 그래? 어? 남순아 게스트 방송 안 하냐? 이 새끼야 남순 이 새끼 이제 게스트 방송 안 하냐? 그럼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 합니까? 홍대에서 오빠 사진 찍어주셨는데 지금 신물이 만비터 사진 시대부 얼굴 진짜 콩알만해 팬가입을 안 하는구나 그래서 우망님 팬가 감사합니다. 눈매 교정이요? 저뭐 이상한 데서 했는데 망했어요. 하지 마세요. 그런가? 아, 내가 못하는 거 어떡해. 나 방송 끄고 할 때는 이득까지 들었단 말이야. 수술할 때뭐 그런 거 아픈 건 몰라요. 그냥 끝나고 나면은 삶이 불편하지, 조금. 아, 나 솔랭배가 한 번도 1등 못 해봤어. 2등까지밖에 못 해봤어. 손이 떨리더라. 와, 주인님 100개 팬가 감사합니다. 와. 나야. 뭐야, 이 귀여운 저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아, 왜, 매니저분들 열혈 아무 말도 하지 말라니까, 왜, 열혈 왜 책임 주세요? 예? 윗매가 한 거야?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어? 스님 드시라고? 남산 뼈도 먹을 수 있냐? 일로 와봐 너. 내가 너 씹어볼게 이 새끼야. 물 그렇게 많이 터져? 얼굴이 없네요 근데? 예? 생일이라서 미역국 먹냐? 그냥 먹으면 먹는 거지? 남순이 형 존잘인데 오래 못살것 같아. 돌아가시면 좀 슬플 것 같아.
미친 새끼들 많은 것 같아, 내 방에. 진짜, 아. 손님, 감사합니다. 200점? 안녕하세요, 형님. 네. 저형 맞죠? 안녕하세요. 누구신가요? 나 하루 한 끼밖에 못 먹어. 하루 한 끼? 두 끼? 안담 쭈니 꾸꾸꾸꾸꾸꾸. 구구개조하게 좋아. 근데 서든 BJ씨라며 얼굴이 없나요? 왜 아직도 서든 하세요? 이렇게 일찍 하면은 살이 빠지지. 안 찌는 살, 원래 안 찌는 체질은. 몰라, 나 강남 약진 나도 뭐, 아주, 몰라, 나, 뭐, 몰라, 몰라. 나한테 뭐, 아이고. 나한테 뭐온거 없어. 맞아. 홍구형 동생이면은, 스타비제 홍구야? 꿀잼. 유주님이랑 친분 있으신가요, 남수님? 유주가 누구야? 한유주? 아, 형님! 어어어! 아, 그 동생! 형님 친구, 형님 동생? 아, 내 실제 친구 아는 동생인데 비제이 한다고. 응. 잘생겼더라. 상인들이 병신이 아니지. 막말로 그 상인들이 잘 되려면 옆에 무슨 뭐 클럽이나 이런 게 상권이 잘 돼야지. 무슨 BJ들 거기 돌아다닌다고 잘 되는 게 아니야. 오히려 피해를 줄 수도 있어. 남수야, 봉준이 잘생기지 않냐? 니가 볼때 어떠냐? 예를 들면은, 그 상권, 어? 상권 어디 막 이렇게, 아니 내가 나는 BJ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내가 막 무슨 말도 했으면 나도 했는데. 먹고 진짜 또할 거야? 난 지금 또 하고 싶어. 100을 해. 근데 다섯 명만 야방을 이렇게 누구 하라 그러면은 진짜 좀, 만약에 좀 위에 있는 BJ들 주면은 또 아래 있는 BJ들 불만 존나 생기는데. 시청자 수 조금 얼마 안된 BJ들. 그럼 또 성장할 기회가 떨어지는 거야. 성장할 기회가.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다섯 명으로 제한을 두고 딴 주별로 이렇게 랜덤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거야. 강남을 한 주는 여기 이렇게 이 사람들, 한 주는 또 요 사람들, 한 주는 또 요 사람들. 그 전주에 했던 사람 다음 주에 못 하고. 아니야? 복잡해지잖아. 아니 누구만 할 수 있게끔 만들면 좀 그러지. 나 간담회 안 가본 적이 없는데? 아니면은 주마다 신청을 하게 하면 되겠네. 신청. 저 이번 주 토요일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되겠네. 다섯 명이 넘는다. 사다리 돌려, 씨발. 사다리 돌려. 그럼 되겠네. 공평하게. 이건 아프리카 문제가 아니야. 강남에서 상인들이 뭐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강남이 뭐라고 하 웃기네. 저 새끼는 뭐라는 거냐? 미국에서 통제 걸면은 미국이 뭐라고 하, 씨발 이럴 새끼야 저 새끼. 밥을 보라는 할 거예요. 지금 연휴잖아. 새벽에 감사합니다. 에이씨 발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맞춰서 해야지 뭐. 까라면 까야지 씨벌. 강제적 공지 바꿔놓을게요. 알았어요. 4시 원숭이 100점 감사합니다. 내가 왜 시청자 수에 지금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는지 알아?
그렇게 강박 있던 새끼야? 신경 안 쓰고 있는 거지. 나는 벌써 이 상황이면 벌써 옛날처럼 런했어. 신경 써도 처발림 그건 아니지. 내가 주 컨텐츠를 하지 않은 하는데도 발렸으면 할 말 없는데 배그만 했으니까. 쓰잖아. 얘기 안 해. 안 알려줘. 까먹었다. 와, 4시 연순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는 이따 먹을래. 게시판? 게시판은 이제 당분간 안 열어요.